라이트 배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 라인이 어디까지 할까요? 라인이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은 예, 파워 케이블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 쪽에서 라인을 뽑아야 되니까 휘메일을 하나 더 달아줄게요. 단자를 검은색으로 해서 이쪽에서 뽑아서 라이트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퍼, 와이어 스트리퍼로 벗겨줍니다. 전선을. 잠깐 여기다 할 거니까. 아, 배터리를 먼저 제거할게요. 위험하니까. 배터리는 제거했고요. 딜리터를 풀어주겠습니다. 예, 배터리 레일을 분리했고요. 네, 풀어줍니다. 자,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선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그냥 어차피 여유공간도 충분하고 지금 벌려주겠습니다. 뜯어서 여유가 있게 좁으니까 떠줄게요. 자, 됐습니다. 아, 손이 엄청나게 굵은 게 쓰였네요. 이렇게 중간에 엮어줍니다. 됐어요. 자, 인두레에서 넣어줍니다. 냉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을 합니다. 전선이 굵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땜이 잘 됐고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렇게 해줄게요. 됐고요. 한 번 더. 좀 질긴데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비좁으니까 조금 뜯어줍니다. 살짝만 뜯어주세요. 공간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쭉쭉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손질이 이렇게 약간 꺾어서 납이 좀 스며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됐고 납땜을 합니다. 자, 단단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단단하게 됐어요. 이 밑에 부분도 완벽합니다. 자, 절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뾰족하게 되지 않았으면 감아줍니다. 자, 됐죠? 이것도 미가사가 안 좋으니까 좀 감아줄게요. 여기서부터 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풀릴 가능성이 적어져요. 됐죠? 됐고요. 자, 이것은 다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컨트롤러 박스라고 합니다.
허브 버터.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넣어. 네, 됐어요. 들어갔어요. 안착이 됐고요. 자. 1단으로. 마카롱 테스트기로 고정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오픈 오프. 됐고요. 마이너스. 잘 됐습니다. 자, 불통 케이지에 다시 설치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 라인도 되고, 자, 이제 부종 라인 되는 거죠? 헤드라이트. 자, 이쪽을 메인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메인으로 하고, 색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선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리고 자, 이 선을 또 잘라주고 여기 또 선을 잘라줍니다. 잘라줬죠? 이 다음에 이 선들을 연결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수축 튜브를 쓸게요. 쓸 수 있겠네? 자, 수축 튜브를 준비해왔고요.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란 것 하나 준비합니다. 자, 기다란 것을 여기 먼저 끼워줄게요. 끼워주고 저쪽 멀리 보냅니다. 이쪽에 가 있으렴. 자, 됐고요. 작은 것들을 여기 끼워줄게요. 선을 잘 정리하시고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자, 이 상태로 작업이 어려우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선을 임시로 이런 것에 고정을 해둡니다. 납땜하기 쉽도록. 됐죠? 됐어요? 자, 우리는 먼저 포지티브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살짝 끼워주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됐고요. 우와, 장력 때문에 됐습니다. 자, 납을 입혀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잘 됐나? 예, 빠지지 않아요. 잘 됐고요. 다음은 네거티브도 연결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뭐,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쓸게요. 자, 마스킹 테이프 부분을, 일부분을 이렇게 깔아줘요. 밑에. 깔아주시고요. 깔아줍니다. 좀처럼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종이가 탄 냄새가 나니까. 자, 됐죠? 그대로 붙들고 있으렴. 예,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자, 단단하게 붙었죠? 마스킹 테이프 떼겠습니다. 자, 끼워놓고요. 끼워놨습니다. 와이터를 사용해서 수축을 시켜줍니다. 잘 수축이 됐죠? 아, 뜨거! 자,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요. 아, 여기 좀 튀어나왔네요. 좀 내려줄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절연 테이프로 보강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얇아서 단선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감아 주십니다. 절연 테이프를 살을 좀 채워주세요. 이래야지 좀 단선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살을 채워줬습니다. 자, 아까 끼워둔 수축 튜브를 당겨옵니다. 됐죠? 이쯤인 것 같습니다. 라이터를 사용해서 수축을 시켜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 선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다시 끼우겠습니다. 자, 선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따라갈 거고요. 예, 스위치 쪽 선이고요. 이쪽이 라이트 쪽 선입니다. 저 라이트 쪽 선을 좀 핍을 벗기겠습니다. 벗겼고요. 벗겨줬고요. 자, 이렇게 선이 바뀌어졌죠, 중간이. 자, 저 스위치 쪽 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자르겠습니다. 이쯤이죠? 스위치 쪽 선을 좀 잘라줬고요. 피복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벗겨줬습니다. 자, 이제 중간선을 벗겨줬죠? 자, 여기다 한 번 더 벗기겠습니다. 벗겨줬고요. 이렇게 뒷 중간 피복을 벗겨줍니다. 잘라세요. 됐죠? 자, 됐고요. 자, 지금 이제 이건 USB 쪽인데요. 뭐 지난번하고는 약간 방식은 다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게 스위치잖아요. 그 들어오고 나가죠? 이거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이쪽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레드 컬러 한 개만 자르겠습니다. 똑 잘라줍니다. 됐고요. 좀 부족한 것 같죠? 너비가 좀 더 끊어줄게요. 너무 좁아요. 됐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피복을 벗겨주고요. 이쪽도 피복을 벗겨줍니다. 조금 얇네요. 자, 전선이 이렇게 상태가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쪽은, 자, 이건 스위치죠? 스위치도 잘라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같은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 다음에, 자, 레드 컬러를 엮고, 자, 레드는 레드끼리 엮어주시고, 블랙은 여기 이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선들을 엮어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엮어줬고요. 자,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납게 좋겠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쪽에 납땜을 해주시고 벗긴 쪽들 다 하나씩 납땜을 해줍니다. 납땜이 됐고요. 이쪽도 납땜을 하겠습니다. 후, 연기가 술술 나네요. 됐고요. 자, 이제 이 선들을 묶어줍니다.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자, 선 길이를 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럴 때 마스킹 테이프를 쓰라고 그랬죠, 항상?
자, 수축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끼우겠습니다. 수축 튜브 끼웠고요. 자, 쭉 올립니다. 끼워줍니다. 수출합니다. 맛있게 구워줍니다. 먹지는 말고요. 네, 잘 익었습니다. 아, 자, 보시면 이쪽은 미리 잘라뒀습니다. 됐고요. 들어갔습니다. 자, 라이트를 됐고요. 자, 네, 라이트 설치가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케이블 타이로 선정리를 하고 끝냅니다.